안녕하십니까. 이혁근 TV입니다. 오늘은 논산시 양촌면 이마리에 왔습니다. 신나게 일하고 지금 과일나무 밑에 풀을 깎았습니다. 예초기로 풀은 크진 않은데 예초기로 조금 제가 시작을 했더니 집사람이 다 예초기로 깎았습니다. 여기는 대추나무, 감나무, 뭐 매실 뭐 이렇게 심었는데 돼지감자가 아직도 싹이 또 나고 있어요. 돼지감자를 좀 그만 심어 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심었던 게 또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이렇게 푸르둥둥해잖아요. 벌써 이 돼지감자는 이렇게 한번 심어 놓으면 이 밭을 버립니다. 계속 나기 때문에 번식률이 좋아가지고 이 돼지감자는 캐도 또 나와요. 그래서 밭을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마리라고 하는데 단독을 이렇게 짓고 노후에 이렇게 즐겁게 농사지며 흙도 만지며 이렇게 사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. 이쪽 주변에 저쪽에는 대전시에서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모아서 땅을 산 것 같더라고요. 땅을 사서 토요일, 일요일 날 오셔서 흙 만지고 또 채소, 뭐 고추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손수 심어보고 또 고추가 달리는 모습도 보고 일주일 지나서 와서 보면 또 이렇게 고추가 달리고 이런 모습 을 보려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요 개천면인데 그전엔 참 물이 깨끗했어요. 근데 지금은 아직 물이 별로 좋지 않네요. 그래도 이렇게 개천이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다, 내 마음을 이렇게 푸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? 소나무도 있고 저쪽 주변에는 코사리가 있다고 하는데 코사리 아직 거꾸로 오시는 분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네요. 미나리나 이제 뜯고 대전시 집으로 가기로 하겠습니다. 미나리가 많다고 하는데 미나리는 뭐 뜯으면 일주일 지나면 또 새롭게 나고 해서 미나리도 아주 번식률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감나무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다 감나무예요. 이거 양촌 하면 감나무, 또 상추, 뭐 딸기. 여기 사람들은 너무나 부지런해서 그냥 어디 놀러 갈 줄도 모르고 그냥 일만 해요. 일만. 여기 아주 지독하다고 그럴까. 뭐 여기 양촌 분 사람들은 시내에 땅이라든지 집 사놓고 집 한두 채씩은 다 사놓고 있대잖아요. 그만큼 부자 동네입니다. 아무튼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 수 있듯이 게을름은 또 가난해요.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쪽 주변 쭉 보면 하천인데 저쪽 건너에서 집사람은 미나리를 베고 있습니다. 미나리 베고 대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에 가면은 대전 분들이 세 분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농사 짓고 또 생사에 종사하셨다가 또 이렇게 오시고 합니다. 이런 낭만도 즐기면서 사는 게 노후에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양촌리 이마리에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이혁근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